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찾는 중에 사이트 접속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미루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영상 뭐 촬영할 거 없나 이렇게 구상하다가 현재 일본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제 지도가 여기 한장 보이는데 이게 좀 재밌는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뭐 지도 이름은 중국도 그리고 일본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 현재 보시는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중국, 일본 지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Chinese and Japan이라고. 이 사이트는 경매 사이트 같아요. 자, 여기 아래쪽에 요 정보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번역이 됐는데, 중국, 일본 지도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국, 런던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하고 런던판인데,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연대가 중요하죠. 이게 183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한 장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품은 판매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바로 현재 이 중국, 일본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뭐가 재밌는 게 있냐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중국하고 한반도하고 뭐 일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국경선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지도를 확대해 볼게요. 자, 지도 이름은 뭐 Chinese and Japan이 됐으니까 뭐 중국과 일본하고 요 거리 이제 측정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이 점선이 보이잖아요. 여기 붉은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거리가 나와 있는데. 하나에 뭐 20, 40, 60, 뭐120뭐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에 요 거리가 한20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눈금을 보면은 여기 65, 뭐70뭐 이렇게 나와 있고 75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여기는 20, 40, 60 이렇게 됐으니까 한눈금에 뭐 20씩 이렇게 거리가 이제 측정이 된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20km로 뭐 보는 게 맞겠죠. 뭐 200은 아니겠고.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시도가 되어 있는데 이 시도도 보면 좀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중국 대륙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서양 지도를 보면 이렇게 채색된 경우가 많이 있죠. 지도를 채색하니까 좀 이뻐 보이네요. 뭐 일본 여러 표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스시마를 이제 표시한 것 같아요. 투쓰시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시스마로 이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면 뭐 우리가 뭐 대마도라고 하나 뭐그 섬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반도도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COREA라고 적혀 있습니다. 킹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킹이라고 적혀있으면 뭐 왕의 나라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대륙의 산동 쪽에 보면은 여기 뭐 산동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한반도 위쪽에 만주의 이제 지명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만주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만추 이렇게 기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도 조금 더 축소해 볼게요. 글이 워낙에 이제 길게 적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이제 적혀 있네요. 자, 만주를 확인했으면 또 요동도 확인해야 되겠죠. 요동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그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요동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요동의 범위가 뭐 상당히 이렇게 크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패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패킹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북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리고 위쪽에 한번 봅시다. 요동 위쪽에 여기 왜또 많은 지명이 이렇게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몽골이라고 이제 써져 있네요. 지도를 조금 더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몽골리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한반도 위쪽에도 보면은 뭐 이상한 지명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카라차인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는 뭐진 이렇게 적혀 있네요. 진성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가 되겠고 요거는 성으로 이제 보입니다. 진성이 뭘까요? 카라첸이라고 적혀 있는가? 카라친, 카라친이죠, 이거. 저 위쪽에 보면은 또 다른 지명이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당구리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구리, 당군. 좀 비싸기도 하네요. 자, 제가 이 국경을 이제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경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지명보다는 여기서 이제 국경 표시가 중요하겠죠. 자, 한반도 요 코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보통 위쪽에 우리 압록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 이제 되겠습니다. 압록강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이제 국경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꺾어가든지. 보통은 여기가 이제 한반도 우리가 아는 이제 국경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요 밑쪽까지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좀 이상하기는 하긴 한데 여기까지 예, 합시다. 그런데 국경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국경은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중국 대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기다 보면은 이 국경선을 이제 표시해주거나, 뭐, 지방을 구분 짓는 그런 이제 표시가 없어요. 자, 그럼 이 지도에서는 국경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 여기 이제 만주 이렇게 꼭대기로 갑니다. 만주 이렇게 꼭대기로 가면, 여기에 뭐, 흑룡강 이제 보이죠? 보통 흑룡강 그러면은, 이게 이걸 이제 의미하겠죠. 뭐 송화강, 뭐 흥룡강, 뭐 그렇게 이제 의미합니다. 물이 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봤을 때는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하류 쪽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여기에 뭐 점선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을 한번 봅시다. 이 흑룡강이 상당히 이제 길게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네요. 엄청나게 이제 큰데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에 바이칼 호수가 이제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국경선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지도는 1831년도쯤에 이제 그려진 지도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뭐 경매 사이트니까 뭐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이거 돈 가지고 거래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로 팔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점선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국경선인 것 같아요. 자, 계속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바이칼호수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자, 여기다 보면 이제 대륙 쪽으로 넘어갔죠. 여기 점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의 국경선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여기 이제 애노섬 하이안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남만 지역이죠. 대륙 아래쪽에 지역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르모사 유구국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시도를 제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국경선 표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국경선이 표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네요, 크기가. 네, 현대판 구글로스로 제가 이제 그려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한반도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발칼 호수 아래로 가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됩니다. 뭐 이거는 거의 뭐 산맥을 따라가지고 형성이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땅이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우리 선조가 남기신 강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만큼의 땅 크기는 도서왕조 실록에 적혀 있어요. 이 영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수 한강의 지명은 양자강에서 의뢰됐으며, 조선 땅은 가자미 점역처럼 생겼다. 현재 중공, 일본과 아메리카, 미국 및 캐나다는 대조선 땅이니 대한민국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땅은 제가 가자미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적어 놨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묶음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시청하기 좀 좋으시라고 볼만한 영상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 영상 또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현재 한 60편 정도가 됩니다. 이 묶음은 경복궁에 제가 이제 묶어놨어요. 관심 가시면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어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을 되어 있어요. 남원군 양서지가 중국이 계지의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성언하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강약이 나와 있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고금 천하의 행세로 말씀드리며 구주하는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린 바이다. 사해 밖으로 서역의 총력과 사막이 약 3마일이나 되며 북쪽은 사막 불모의 땅이어서
항박하기 끝이었고, 동인은 일본을 쏙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은 점성과 진라베 땅으로, 개동과 열병이 심하여 중국과는 예쁘도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다 읽기는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구주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린 바이다. 자, 여기 중국 황제 나오죠. 자, 우리 바로 조선이 황제의 나라인 것을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자,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본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자,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전에 본 지도와 똑같은 강약이 나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효 첫 번째 기사. 남원군 양성지가 중국이 개주의 위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 상언하다. 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 신이 구금천하의 형사로 말씀드리면, 구주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회 밖으로서 역은 총량과 사막이 약 3마일이나 되며, 북쪽은 사막불모의 땅이어서 황막하기 끝이 없고, 동인은 일본으로서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며, 남만은 점성과 진라 땅으로서 개동과 열병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감각으로의 길로서 진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다미경의 땅으로 한 나라가 비로소 군을 두었습니다. 동북관박은 영주, 요동, 요새의 땅이고, 서북관의 오른쪽은 양주, 하사의 오분의 그것이며, 이후에는 중국과 교통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 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마일이나 됩니다. 단군이 이와 함께 즉위한 때부터 기자 조선, 신라가 모두 1000년을 누렸고 잔조의 왕실 또한 500년을 누렸습니다. 서민은 남녀가 농사에 부지런하고 사대부는 문무가 내외의 일에 이바지하여 집집마다 봉군의 즐거움이 있고 대대로 4대의 체제가 있으며 따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소중화하고 부르면서 3900년이나 되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강약과 지리를 설명한 내용이다. 조선의 황제가 9개의 구주를 다스리며 조선에서 서역의 거리는 사막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3마일 거리이며 조선의 북쪽은 사막과 불모의 땅으로 황막하기 끝이 없고 조선의 동쪽은 일본이 있으며 동이라 부르고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동이라는 말은 동쪽에 사는 오랑캐란 말로 외를 의미하며 일본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항상 동쪽으로 배치합니다. 거리의 단위로 1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1리의 거리는 392.727m라고 한다. 왕조 실록에서 1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1만리의 거리는 5천리로 계산 후 기록한 것 같다. 3만리는 1만 5천리며 392.727 곱하기 1만 5천리는 589만 905 미터를 의미한다. 즉 1만리는 5천리이며 만만이 1만리인 것이다. 조선에서 서역의 거리는 사막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약 3마일 거리이며 조선의 북쪽은 사막과 불모의 땅으로 황막하기 끝이 없다고 했다. 이 589만 905m의 거리를 지도에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요수의 동쪽 장백산의 남쪽에 있어서 삼면이 바다와 접하고 한쪽만이 육지에 연달아 있으며 지역의 넓이가 말리나 됩니다. 이말리의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 이 부분이 된다. 코리아의 본토는 삼면이 바다에 둘렸어요. 길쭉한 반도의 형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형상이 가자미와 비슷하였으며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가자미와 같이 생겼다고 불렀다. 문경당 일사 5편 옥화선 지록 찰중 7년 1856년 1월 15일 중 다음의 기록이 있다. 요동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오리라 부르니 중국 발음의 고려를 가오리라 하니 고이 음은 가오이고 여이 음은 이이다. 또는 조선을 점령이라 칭하기 때문에 우리를 접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경당 일사는 조선 후기 문신 서경순이 청나라에 다녀온 후에 작성한 견문록 사행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1855년 청나라 선종의 비효정 상황후의 죽음에 대한 진위신양사를 따라 정사서일순의 종사로 부서 조병항, 서장관 신선호와 함께 청나라에 다녀온 기록이다. 자, 예전에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해봤는데요. 조선 고려 땅을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이게 까자미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처럼도 생겼고 호리병처럼도 생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런 그 지형의 형태는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죠. 현재 보시는 이 설명이 바로 조선의 강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 본 그 지도에 국경선 표시하고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확히 일치돼요. 이 영역 자체가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큰 땅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한반도로 축소를 돼 가지고 여기만이 우리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땅이 크다고 현재 이것도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 남한만 또 우리 땅으로 되어 있죠. 위쪽은 뭐 북한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은 민족이지만 땅이 이제 분리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큰 땅이 요렇게 이제 작아져 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의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지도가 1831년 영국 런던파 중국 일본 지도하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일본하고 중국 두 개의 이름만 사용했을까요? 이거 한반도는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 개의 나라 아니면 네 개 다섯 가지 몽골리아 몽골도 적혔으니까 뭐 여섯 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중국하고 일본만 이렇게 두 개의 지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이거는 중국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다른 나라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 바이칼 호수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국경선이 보이는데 이 위쪽에 이제 러시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러시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러시아가 중국 대륙의 일부를 현재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1831년을 이후에 가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831년 이후에 제국시대 아닙니까? 각 나라 이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전쟁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우리의 땅이 다 축소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때는 그 청나라 시대이죠. 다른 말로는 청조가 됩니다. 청조도 우리의 나라였습니다. 자, 여기에 발칼로스 아래쪽에 이렇게 국경선을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로 다시 이제 축소를 해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죠. 러시아 땅은 여기에 국경선을 기점을 했을 때 여기 위쪽만이 여기가 이제
러시아 땅이었던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183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나머지 이 땅은 다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청조가 되죠. 청나라를 건국한 저 누르하추도 우리의 선조라고 저 금사에 적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저 금사에 보면 누르하치가 고려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평주 사람이라고 실록에도 적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즉 조선을 부모의 나라로 불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볼 수가 있나요? 자,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이 영상에 보면은 이제 조선의 이제 감역이 나와 있다. 이제 앞전에 본 지도와 똑같다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고려의 위치가 이제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사학계가 번역 조작한 고려 도경, 고려 수도 베이징, 선자 나라였다. 그걸로 AI 제미니가 이제 밝힌다. 고려 국경하고 공험지인.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죠. 선화봉투와 고려 도경에 보면 고려의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고려의 위치가 여기가 맞다면, 자, 고려 도경의 내용으로 금나라가 이 동쪽에 있는 게 맞고, 그 위쪽에, 서북 쪽에 거란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내용을 찾아놨는데요. 이제 영토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토로 가면, 그곳에 이제 고려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죠.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래엄 막혀 있고, 서쪽으로는 요수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으로는 옛 거란 지역과 접경하였고, 동쪽으로는 금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일본, 유구, 담나, 흑수, 모인 등의 나라와 개의 어금니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 여기에 보면 개의 어금니라고 하잖아요. 뭐 개의 어금니라 그러면 뭐개 여러분, 멍멍멍 짖는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의 입이 이렇게 대충 뭐 그리면은 강아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다 보면은 이 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턱이 아래쪽으로 이래 돼 있고 그리고 뭐 개의 귀가 이래 돼 있고 뭐 눈이 여기에 있다 이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지요, 개가. 자, 그럼 어금니처럼 맞물려 있다 그러면은 어금니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뭐 송곳니, 어금니 이런 식으로 이빨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는 경우가 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이 또 있어요. 저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의 영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병합이 되었으니 현재의 나주도와 강주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신라와 이제 백제가 자신의 영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 고려 사람한테 병합됐다. 스스로 바쳤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가 있는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주도라는 곳에 있고 강주도라는 곳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신라와 백제가 있는 위치를 요 나주도가 있는 위치하고 강주도를 확인을 하며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광주도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광주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네요. 위치가. 자, 그럼 제가 그 찍어놓은 영상의 이제 위치를 보면은 이 고려가 있는 위치 이 부분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네요. 자, 선화봉사 고려도경 내용 그대로 나오잖아요.
고려의 땅에서 동쪽으로 가면 금나라 나오고 그 위쪽에 가면 거란이 나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의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럼 또 이런 그 내용이 생각이 나죠. 자,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송나라가 금나라를 치기 위해 고려를 비켜달라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려는 남송에게 길을 비켜주면 또 금이 남송을 치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되어 있고, 와중에 이제 고려 국가 백성이 다치게 되므로 그리하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송나라하고 이제 금나라하고 이 사이에 끼얹는 게 바로 이제 고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사실과 금나라 군사가 수도에까지 쳐들어온 것을 알리고 송과 고려가 합하여 공동 정선을 펼치는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려는 이미 금에 대한 외교를 펼쳤다. 그럼 몽골이 금나라를 개박살내는 동안 남성은 뒤치기를 날려서 원수였던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복수에 성공한다. 하지만 송나라는 실력을 거의 얻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남송하고 금나라가 이제 싸웠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나라가 멸망했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도로 이제 보면은 이렇다는 의미죠. 고려가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끼고 있고, 오른쪽이 금이고, 여기 아래쪽이 이제 송 아닙니까? 송나라가 이제 금나라를 치기 위해서 고려보고 좀 비켜달라 하는 내용이 이 고려가 여기에 금나라와 송나라 중간에 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다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런 의미죠. 고려는 남송에게 길을 비켜주며 또 금이 남송을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고려가 여기에 있었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경우가 됩니다. 고려의 수도는 뭐 3경 체제, 뭐 4경 체제,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찾아놨는데요. 고려에서는 3경, 4경을 운영하는데 남경은 그중 하나이다. 그 태조 때부터 광종 때까지 개경과 서경의 양경제를 성종 때에는 경주의 동경이 설치되면서 개경이 이제 중경이고, 서경이 평양을 합쳐 삼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여기 서경이 평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나요? 베이징 북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베이징 북경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면 개경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고,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동경이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제 영상을 보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알수 있는 내용이죠. 자, 북경 베이징이 이것이 제가 평양이라고 설명드렸고 서경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고려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중경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으로 계속 가면은 동경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동경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서경, 중경, 동경. 자, 이것이 다 밝혀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고려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려의 3경체제의 위치가 다 밝혀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고려 천자의 나라 36개국 나라에서 조공을 받다. 고려 수도 중경, 개경을 발견하다. 자,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에 보면은 고려의 수도가 중경이라고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려의 위치를 그때는 찾지를 못해가 그랬어요. 그런데 선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으로 고려의 위치가 현재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버리니까 현재 이 지도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지도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 다 나와요. 중경, 서경, 동경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여기 지도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때 한번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고려 수도가 이제 위치가 밝혀져 버리니까 이 지도 자체가 바로 고려 수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이제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제 추리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많이 해보면 이 송나라 시대 때 작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돌로 새겨진 뭐 지도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1300년대쯤에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지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정보를 검색을 해보면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제가 앞전에 찍어 놓은 그 위치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요게 현재 고려의 위치가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여기에 요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은 여기는 소요수가 나옵니다. 이 소요수가 보통 요하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하지요. 자, 그리고 왼쪽에 가면은 여기에 희미하게 이게 문자가 이제 깨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다른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남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왜 남경이 되냐 하면은 이때는 원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요 남경이 고려로 따지면 서경 평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도를 조금 축소를 해보면, 여기 위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도 이제 수도가 이제 하나 보여요. 여기에 상경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상경이 바로 원나라의 수도, 상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나라의 수도도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원나라의 수도는 상도가 있고, 대도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대도가 바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고려의 평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고려의 서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평양이고 서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서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중경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지도에서는 중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눈에 좀 안 띄는데요.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가 중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위쪽에 보면 여기 상경이 나오죠. 자, 원나라의 수도 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상도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중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자, 원나라의 수도 남경이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남경이 바로 고려의 서경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고려의 중경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이제 밝혀졌죠. 여기가 바로 고려의 중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고, 고려의 서경은, 자, 여기에 자,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동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동경은 그 동쪽으로 가면 나오겠죠. 여기에 있네요. 동경이라고. 자, 지도를 조금 더 자, 이동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자, 여기 동경 나오죠. 자, 그리고 자, 서경 나오죠. 바로 고려 평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경 나오죠. 자, 지도를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볼게요. 이 축소를 해보면 앞전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봤을 때 고려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경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것이 다 고려의 삼경체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바로 원나라 시대 때 이제 수도인데요. 원이 고려이고 고려가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사 이제 분리 작업을 해가지고 원나라가 중국 대륙 전체를 다스린 것처럼 조작을 해놨고, 송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린 것처럼 조작을 해놨고, 고려의 역사는 싹 지워버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려에서는 3위선 사경제를 운영하는데, 그 남경은 그중 하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서경은 양경제를 성종 때에는 경주에 동경을 설치하면서 개경, 중경, 그리고 평양, 서경,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다 나와버렸잖아요. 경주가 동경이라면 동경에 있는 그 위치가 경주가 되겠죠. 자, 개경에 있는 위치가 거기가 중경이 되겠죠. 그리고 평양에 있는 위치가 거기가 이제 서경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려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추리도 여기에 많은 이제 경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다 고려의 수도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상경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남경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나라의 상도하고 대도 수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이제 수도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 위쪽 부분에, 여기에 이제 중경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죠. 왜 그러냐면, 상도하고, 자, 대도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중경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에, 자, 동경이라고 이제 적혀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경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경주가 여기면 이게 바로 신라의 수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설화봉사 고려도경의 내용을 다시 보면, 저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의 영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고려 사람들에게 병합이 되었으니, 현재의 나주도와 강주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산도에서 이제 육로를 거쳐 다음 요수를 건너 동쪽으로 가면은 고려 국경까지 가는데 모두 3,790입니다. 우리나라 사학께서 번역을 조작했다는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고려의 위치 그 어디에 있는가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는 우리 송수도의 동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수도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연산도라는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 요수가 나온다. 이제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면은 고려의 국경선의 끝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3,790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지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에 관한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고려의 삼경이 다 밝혀졌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간 이게 1831년 영국 런던판 중국 일본 지도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경선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국경선의 표시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조선왕조 실록의 내용에 자, 여기 이 부분에 이제 거리가 이제 일치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